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글로벌 라이브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잠깐 받으러 갔다가 벌써 시작을 하네요. 자, 요즘 이분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기신 분이 TV에 계속 나오고 계십니다. 우리 요즘 그 3프로에서 대선 후보님들도 출연을 하셨는데, 오늘 또 다른 거기에 버금가는 귀한 분, 야당 대표를 무척 닮으신 김철중 선임 연구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제 우리 3프로 TV에서는 다 아시잖아요. 좀 외모가 비슷하다 그분하고. 네, 예. 그때... 회사에서도 많이 들으시죠? 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나쁜 눈은 아니니까. 네, 예, 그냥. 예. 자, 잠시 그냥 분위기 전환하려고 한번 잠깐 조크를 해봤고요. 자, 우리 위원님 오실 때마다 저도 이것저것 이런 관전 포인트가 있구나 하고 많이 배우는데, 오늘은 어떤 거 들고 오셨나요? 최근에 배터리 조정이 조금 네. 있었어요. 특히 이제 제가 좋아하는 소재 업체들이 일단 고점대 예. 조정이 좀 나왔는데, 이제 내년 전망 자료를 쓰면서 예. 이제 내년에도 좋을 건지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나름의 로직을 가지고 내년에도 여전히 좋을 것 같다라는 결론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조정 나오는 구간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배터리는 올해도 담그신 분들도 많고 내년에도 또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오늘 이거 귀 쫑긋 세워서 들어봐야겠네요. 자,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제가 보여드릴 거는요, 일단 기준을 좀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네. 지금 보여드리는 슬라이드, 지금 띄워드리는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산업의 주가, 특히 주가의 리레이팅이라고 하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실적이랑 멀티플의 함수,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실적이 잘 나오면서 중장기로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할 것 같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면 이 두 개를 곱하면 주가의 방향성이 네. 결정된다라고 단순하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2017년도에도 그렇고 20년도 이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배터리들의 주가 상승이 왜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내년에도 이걸 나눠서 오를 거냐 안 오를 거냐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작년에 주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주가가 좋았던 이유들을 실적이랑 이제 멀티플 측면 뉴스 같은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네. 결론은 뒤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내년에도 호황은 지속될 것 같고 업체들의 실적은 오히려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더 많이 좋아질 것 같고 모멘텀들도 저희가 올해 봤던 것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다. 굉장히 좋은 뉴스들을 많이 접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사실은 결론입니다. 네. 그래서 좀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이거는 이제 제가 항상 매번 이제 제가 동행 차트라고 하면서 이거를 보면서 이제 항상 추천을 드리는데 주가가 계속 리레이팅이 되다 보니까 이제 가장 동행하는 지표는 뭐냐, 이 주가 리레이팅에 가장 동행하는 지표는 뭐냐라는 고민 끝에 이제 그린 차트인데요. 지금 전 세계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이제 ETF들을 넣습니다. 이제 네. LIT, 그다음에 글로벌 차이나, 그다음에 국내에선 타이거 2차 전지 테마 이 정도를 넣어봤는데 검은색 선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이고요. 이 침투율이랑 네. 거의 동행하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그 방향이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동행을 안 하는 게 이제 오른쪽 밑에 있는 이제 BBIG인데 이거는 사실 이제 최근에도 이슈가 좀 되고 있지만 이제 분할 상장이라고 하는 LG화학과 이노베이션의 비중이 너무 높은 ETF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밑에 있는 타이거 BBIG, 그러니까 BBIG를 제외하고는 글로벌 있는 웬만한 ETF들은 이 검은색 선을 따라서 거의 동행하면서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진짜 그렇네요. 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데이터를 중요하게 보는데요. 중요한 건 그러면 내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침투가 어떻게 될 건지를 예상을 해야 네. 다시 말하면 이 검은색 선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해봐야 주가가 계속 갈지 안 갈지를 판단할 수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도 이제 제가 오늘 세미나처럼 혼자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제가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거는 항상 수요 예측입니다. 결국은 업체들의 실적이라고 하는 건 업황이고요. 업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공급은 예측할 수 있지만 수요를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를 저희가 기준점을 잡고 넘어가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저번 7월 달에 이제 뵀을 때 말씀드린 건 2020
21년 올해죠. 올해 전기차 판매량이 원래 연초 예상이 460만 대였는데 판매량이 연간 670만 대까지 상향 조정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만큼 업황이 좋다. 그럼 저희가 내년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럼 내년에는 어느 정도 팔릴지에 대한 기준점을 잡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기준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저희 하우스는 이제 보시는 슬라이드를 보시면 내년에 연간 글로벌 판매량을 930만 대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930만 대 정도 되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글로벌 리서치들의 평균치가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컨센서스가 930만 대 정도 팔릴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 대비해서 50% 정도 수요가 성장할 거다라고 기준점을 잡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물론 제가 이제 제 채널을 통해서 월별 데이터를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 월별로 가면 갈수록 이 기준점을 상회할 거냐 혹은 하회할 거냐를 예측해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주가가 계속 가는지 안 가는지에 대한 판단, 다시 말하면 이 섹터가 더 매력적이냐 안 매력적이냐의 판단은 우리가 예상했던 수요 대비해서 더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밑에 유럽, 중국, 미국, 기타 시장으로 제가 나눠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네. 웬만한 국가들에서는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숫자는 굉장히 보수적인 숫자일 거다. 사실 말씀드리면 매월 제가 업데이트하고 있는 전기차 판매량 데이터들은 또 이제 시장 예상치를 계속 상회하면서 내년 역시 전기차 판매량이 예상 대비해서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건 아마 제가 월 단위로 계속 업데이트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결국 수요가 계속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BEV, 순수전기차가 BEV거든요. 순수전기차, 그 다음에 PHEV, HEV의 침투율을 그린 차트인데요. 지금 최근에 순수전기차의 침투율만 또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대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많이 채용하는 전기차의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전기차 수요 성장도 성장이지만 배터리의 수요 성장은 더 큰 폭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여쭤보면 네. 배터리 회사에서 네. 전기차 배터리 분야 그게 매출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절대적입니까?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배터리 회사가 여러 배터리를 만들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자동차 분야의 침투율로 회사 전체 실적을 예측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려면 자동차와 관련된 매출 포션이 커야 되잖아요. 네. 그런 상황인가요? 다? 업체마다 조금 다른데요. 예를 들어 중국의 CATL은 100% 전기차라고 보시면 네. 되고 최근에 ESS 관련된 투자를 조금 하고 있고요. SK온, SK이노베이션이죠. SK이노베이션은 거의 대부분 전기차라고 보시면 되고 LG화학도 전기차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가장 낮은 게 삼성 SDI.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제 저희 지금 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상향 조정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더 매력적으로 보일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 시장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가 제가 미국 시장을 항상 강조드리는 차트인데요. 아까 위에서 잠깐 그 전 슬라이드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내년에 미국 시장 침투율을 6% 추정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게 상향 조정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의 오른쪽과 왼쪽 차트를 비교해서 보시면 되는데 오른쪽 차트가 작년 하반기에 유럽 국가들이 보조금을 상향 조정하면서 침투율이 올라온 각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와, 보시면 차이가 딱 있네요. 네. 네, 6개월 동안 침투율 기준으로 3배 이상 상승한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미국 보조금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아직 이제 특정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확정은 안 됐지만 내년 연중에 지급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왼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미국의 침투율이 5% 정도 수준입니다. 예. 보조금이 지급됐을 때 효과는 저희가 지금 내년 6%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굉장히 보수적인 추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비단 유럽만 이런 상태가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그 슬라이드 또 넘어가시면 한국이랑 뉴질랜드, 한국도 전기차 엄청 많이 팔립니다. 저 여기 올 때 지금 아이오닉 5 택시를 타고 왔는데 한국도 굉장히 침투율이 높은 편이고요. 뉴질랜드, 7월 달부터 보조금을 줬던 뉴질랜드 같은 국가들도 단기에 침투율이 3배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도 상향 조정했고요. 캐나다, 말레이시아, 인도 이런 국가들이 순차적으로 보조금을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수요 글로벌 전기차 수요에 대한 우려들은 아직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저도 한번 그건 봤어요. 도요다가 네. 뭐 한 9년인가 10년 뒤에는 전기차 판매량이 600배인가 늘어날 거라고 딱 예측한 거를 봤는데 네. 정말 각국이 진짜 도드라지게 급성장하고 있네요. 특히 이제 일본 업체들과 일본 국가의 행보가 최근에 조금 예. 임팩트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토요타라는 업체는 기술 기반, 다시 말하면 전고체 기술 기반으로 네. 어떤 특정 타이밍에 이거를 뒤집으려고 생각했던 업체예요. 그러니까 가장 늦게 이 시장에 네, 들어온 네. 업체인데 최근에 뉴스플로우 보면 가장 공격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증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제가 아까 일본 보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번에 일본 보조금이 2배 상향 조정이 되면서 특이사항이 HEV가 보조금이 없습니다. 오. 일본 업체들이 제일 많이 파는 게 하이브리드 HEV 예. 차거든요. 글로벌리. 근데 이제 일본 시장에서 HEV에는 보조금을 안 주고 BEV랑 PHEV만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일본 정부와 일본 업체도 올해 연말 가까이 오면서 스탠스가 확 바뀐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속도 더 내는 거네요. 늦은 거죠.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늦어서. 침투율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른 거죠. 이 시장이 무한정 성장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1억 대가 다 차면 더 이상 성장은 없는 시장이에요. 자동차가 1억 대이기 예, 때문에 예. 그러면 얼마나 먹을 수 있는 룸이 남았는지가 투자에 대한 판단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겠네요. 얼마나 먹을 수 있는지 먹을 수 있는지 남았다는 거는 침투율이 지금 현재 얼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뒤늦은 업체들도 뭐 토요타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스텔란티스 같이 좀 네. 늦게 시작했던 업체들도 굉장히 이 시장에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요 계속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저번에 나와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자동차용 반도체 쇼티지를 이제 섹터의 우려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오히려 이게 좀 더 네. 빠른 전환을 가속화시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부족해지면 오히려 대항점이 전기차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되게 많은 자동차용 반도체가 있는데 예. 뭐 범용으로 사용되는 반도체도 네. 있을 거잖아요. 그런 반도체도 부족할 거고. 그럼 이제 어느 특정 반도체가 있어 부족하게 되면은 OEM들 입장에서는 어떤 차를 생산할지 뭐 예를 들어 현대 같은 경우는 소나타 디젤을 생산할지 네. 아니면 아이오닉5를 생산할지를 네. 예를 들자면 예.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에 놓이는데 최근에 테슬라를 포함한 이제 스타트업들의 행보 판매량이 엄청나게 좋잖아요. 그런 행보들이나 최근에 시장 상황들 보조금 상황들을 봤을 때 소나타 디젤의 생산량을 늘리긴 어렵습니다. 반도체가 부족하면 전기차 네. 생산량을 그나마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택할 때 거기 선택하는구나. 그렇죠. 이제 이게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실제로 저희가 자동차 반도체 쇼티지가 심화됐 라고 얘기했던 데가 2분기 시작하면서 네. 그 얘기가 좀 나왔었던 네.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글로벌 내연기관 점유율을 보시면 오히려 그 속도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용 반도체 쇼티지가 단기에 풀리긴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예.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산업의 전환 속도를 오히려 빠르게 하는 가속화시키는 효과들로 계속 작용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그 생각은 전혀 못해봤네요. 그냥 저희는 반도체 쇼티지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진짜 공급자 입장에서는 어떤 아픔할 건지 판단을 딱 하는 건데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전기 자동차에 대한 수요도 우호적인 상황이고 그리고 반도체나 이런 것들로 인한 공급이 문제가 되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거니 배터리 시장에 주목해라. 이제 여기까지 요지가 그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수요가 전기차 판매를 말씀드린 거고요. 네. 배터리로 좀 넘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수요 과정을 그러니까 수요가 너무 좋기 때문에 배터리의 쇼티지 상황은 좀 더 가속화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수요 공급을 분석을 한 건데요. 절대적인 수치를 보시기보다는 이 수치들의 방향성을 보시는 게 좀 더 중요합니다. 이 딱 12% 공급 과잉이 온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올해 대비 내년에 배터리 업황이 더 타이트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수요는 저희가 바로 소비자가 사는 거잖아요. 네. 반면에 공급이라고 하는 건 땅을 사고 공장을 짓고 퀄리피케이션과 제품 인증을 받고 이런 절차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22년에 전기차가 엄청 많이 팔릴 것 같은데 네. 22년에 공장들이 그만큼 더 세워졌느냐. 사실 22년에 유의미한 공급량이 올라온다라는 거는 언제 투자 발표를 했어야 되냐면 작년 코로나 터졌을 때
우리는 코로나 금방 해결될 것 같아서 공장 더 짓겠습니다라고 발표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때는 아시겠지만 아무도 그런 결정을 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 시간차를 고려했을 때 적어도 올해 대비 올해도 되게 좋았었지만 네. 올해 대비 내년에 배터리 업황 글로벌 배터리 업황은 굉장히 타이트해질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소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소재 업체들을 진짜 좋아하는데 지금 보여드린 슬라이드는 대표적인 커머디티 소재인 동박 같은 소재들인데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조금씩 공급량이 올라오긴 하겠지만 그거 대비해서 전기차가 너무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동박 쇼티지가 좀 심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요. 가격 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배터리 셀업체들과 이제 소재 가격 계약 같은 것들을 할 때 좀 더 이제 협상력이 과거 대비해서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가동률이 요즘 다 맥스인가요? 그러니까 공장을 더 증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단기적으로는요. 네. 약간 이제 4분기 특히 4분기만 네. 단기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조금 가동률이 낮아지긴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이슈는 뭐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자동차용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그래요. 물론 테슬라는 여전히 그거 상관없이 잘 팔고 있지만 네네. 그거에 영향을 받고 있는 OEM들과 그 OEM한테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었던 배터리들은 단기적인 오더컷 주문 축소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출액들이 예상 대비해서는 조금 안 좋을 수는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게 전체 방향성을 흔드는 실적의 미스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해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흐름 속에서 지금 배터리까지 살짝 넘어왔고요. 네. 그다음 이제 저희가 이 시장을 좀 더 보려면 어디 살펴봐야 될까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실적과 펀더멘탈이 워낙 중요한 섹터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결국은 투자자분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앞으로 뭐가 나올 것 같으니 나올 것 앞으로는 어떤 업체가 뭐 수주를 얼마나 받을 것 같고 이 수주에 따라서 어떤 이벤트들이 발생할 것 같으니라는 질문들이 훨씬 더 많으십니다. 그렇겠죠. 예. 쉽게 얘기해서 뭐 사면 되냐 그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네, 그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지금 나눠서 말씀드렸어요. 실적과 업황을 말씀드렸고 그 밑에 모멘텀, 멀티플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멀티플이라는 게 뉴스입니다. 뭐가 딱 나왔을 때 이러면 얘네가 2023년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뉴스가 나오는 그렇겠죠.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뉴스들이 내년에도 올해만큼 나올 수 있느냐 를 좀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업체가 뭐가 나올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제가 알지도 못하고요. 예. 올해 있었던 되게 중요한 사건들을 사례로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키인데요. 17페이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슬라이드를 보시면 올해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같은 주식들이 굉장히 제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3배 이상 상승을 했더라고요. 3배 가까이 네. 상승을 했는데 대표적인 이벤트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의 밑에를 보시면 됩니다. 배터리 섹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올해 4월 달에 LG화학과 이노베이션의 소송이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2분기 중에 SK이노베이션과 포드의 JV 설립이 발표됐습니다. 소송이 끝나자마자. 네. 그러고 나서 3분기에 이노베이션의 수주잔고, 배터리 수주잔고가 70조 원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네. 당연히 포드 향의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네. 근데 한국 배터리 소재 주가를 가장 크게 들어올렸던 날이 9월 9일 10일입니다. 9월 9일이 뭐냐면 에코프로비엠이라는 양극재 업체가 네. 이노베이션한테 10조 원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플로우예요. 예. 자동차 업체가 배터리 업체들한테 계약서, 대규모 발주를 주면 당연히 배터리 셀 업체들은 소재 업체들이 그거를 같이 대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계약서를 찍어주고 그거에 따라서 증설을 하게 됩니다. 이게 올해 있었던 가장 큰 이벤트들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계속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 그림 보시면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물론 프로젝트별로 편차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나온 것보다 안 나온 게 더 많다라는 말씀을 왼쪽 표에서 드리는 거죠. 네. 왼쪽 표는 보시면 지금 나온 게 아직 몇 개 없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이벤트들과 어떤 업체가 어떤 업체한테 몇 조의 수주를 받고 이걸로 인해서 양극재는 또 얼마를 가져가고 이런 이벤트들이 적어도 내년 연간으로는 지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특정 업체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이건 전체적인 계약 플로우인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사례로 말씀드린 건 주어를
포드로 말씀드린 거고요. 전 세계에는 굉장히 많은 OEM들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아까 뒤 왼쪽 그 차트를 봤더니 비딩 중인 금액이 더 큰 것 같은데요. 그리고 비딩 금액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포드도 제가 이 표를 사실 7월 달에도 한번 그때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제가 포드향으로 한 10조에서 20조 정도밖에 추정을 안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더 긴 기간의 계약을 준 겁니다. 아, 안정적인 수급을 원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러한 플로우들, 다시 말하면 저희가 보는 뉴스들, 뭐 이번에는 누가 얼마를 받았고 이런 얘기들이 반복돼서 나올 것 같다. 올해는 사실 나온 게 포드 GM 정도밖에 없다. 네. 테슬라 정도 요 정도밖에 네. 없고 나머지는 계속 비딩이 진행 중이다라는 말씀을 좀 더 강조드리는 거고요. 그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실적 좋고 전기차 판매는 계속 상향 조정될 것 같다는 데이터들이 계속 나올 거고 그다음에 이런 이벤트들은 기다리면 나온다라고 보면 적어도 내년은 이 업체들의 주가가 여기서 우상향한다라고 보기는 그렇겠네요. 네, 아직은 좀 이르다. 네. 아직도 우상향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직 먹을 게 남아 있는데 당연히 네. 그러면 우상향 그림이 더 그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조금 더 스코프를 좁혀 보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제가 요즘 관심이 제일 많은 거는 그거예요. 이 내년의 키워드를 제가 뽑아왔는데 예. 이제 키워드를 제가 이제 원가 혁신이라고 뽑아왔습니다. 이제 원가 혁신은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사실 이제 주식 투자자 입장과 예. 이제 실제로 사업을 하는 CEO 입장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자들은 되게 많은 베팅을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네. 실제로 훨씬 더 큰 베팅을 하는 거는 기업가들이에요. 그렇겠네요. 특히 배터리 소재 업체들은 지금까지 돈을 제대로 벌어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은 금액의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알지도 못하는 5년 뒤를 바라보면서. 네, 네. 그러면 여기서 가장 많은 고민을 하시는 거는 기존에 만들던 것보다 돈을 더 벌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기존엔 이 제품 만들어서 5%밖에 못 벌었는데 기술적인 혁신을 통해서 7% 8%는 벌어야 내가 여기서 한 번 더 베팅을 할 수 있다라고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대표적으로 앞으로 이런 기술적인 것들이 땡겨질 것들을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네. 뭐 이 자리에서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좀 시간이 모자랄 것 같고 결국 원가를 줄인다라는 얘기는요. 재료비를 줄이거나 아니면은 공정 원가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산업은 판가가 계속 빠져야 되는 산업이에요. 테슬라도 계속 이제 반값 배터리 얘기하듯이 네네. 판가를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기술 혁신을 통해서 원가를 줄이는 방법들에 대해서 훨씬 더 로드맵들이 빨라지고 있고요. 대표적인 것들이 재료비 쪽에서는 배터리 재활용 그리고 뭐 이제 SI나 F전해질 같은 소재들 그다음에 이제 공정 쪽에서는 드라이 코팅 같은 기술들이 좀 로드맵이 빨리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제가 요즘 관심이 많은 건 이제 배터리 재활용 관련된 이슈들 이게 되면 사실 배터리 원가 측면에서는 게임 체인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배터리와 가장 비유를 많이 하는 게 또 태양광 옛날을 많이 네. 얘기를 해드려요. 그런데 네. 결국 저희도 분위기는 좋고 비딩 중이고 앞으로 설비 투자 많이 할 회사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요처가 늘어난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네. 와 중국의 규모의 경제 공정 혁신도 아닌 것 같고 재료비 뭐 절감도 아니고 그냥 공장 증설해서 단가를 생산 단가를 확 낮추는 그걸로 우죽순처럼 우리가 문 닫았거든요. 아니면 잠정적으로 휴업 상태거나 네네. 배터리에서는 혹시 또 그런 거 안 일어날까요?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태양광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때 물론 이제 비슷한 점도 많지만 그때랑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플레이어 자체가 네. 이제 고객사 자체가 너무 많아요. 이 산업의 규모 자체나 네. 플레이어 자체 OEM들이 너무 많고요. 예. 너무 많은 상황이고 아직 중국 업체들이 치킨 게임을 하긴 좀 이릅니다. 침투율이 워낙 낮고요. 네, 네. 이미 중국 시장은 2017, 18, 19년 3년간을 통해서 한번 구조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한번 우후죽순 생겼다가 구조 조정이 한번 일어난 상황이어서 한 5년 뒤에는 그런 걱정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은 예. 아직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벌써 치킨 게임이 한번 있었었군요. 제가 몰랐네요. 중국 시장 내에서만 있었습니다. 예. 그랬었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같은 흐름 속에서 이제 제가 자꾸 어디로 유도하시는지 아시잖아요. 우리 청취자들을 네네네.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슬슬 회사를 뭐 어떤 그런 게 나와 주셔야 되는데 일단 네. 저는 시작
관점을 네. 그러니까 일단 이 섹터 전체를 좋아하는 거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ETF 포함해서 아, 이제 ETF. 바스켓 전략들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예. 제가 이제 보고서도 그렇고 오늘 이제 말씀드리기 시작한 시작점이 사실은 판매량이잖아요. 그렇죠. 수요고 결국은 돈을 번다라는 거는 소비자 주머니에서 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전기차에 뭔가를 하고 있는 업체가 돈을 가장 많이 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이제 이런 슬라이드 많이 보여드리는데 왼쪽 위에 보시는 테슬라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4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반적으로 안 좋을 걸로 예상되는데 이제 그게 OEM들이 뭐 오더컷이 나오고 이런 영향이라 그랬는데 아까 얼핏 말씀드렸지만 이 와중에도 계속 딜리버리를 내고 있는 거는 테슬라 그리고 중국 스타트업 니오 샤오펑 이런 업체도 네네. 딜리버리가 굉장히 좋거든요. 이런 업체들은 예상치를 계속 상회하는 딜리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 그거 관련돼서 배터리나 소재를 납품한 업체들은 그 관련된 오더컷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업체는 4분기가 좋을 거고 어떤 업체는 4분기가 안 좋을 건데 그 차이는 수요가 좋은 어플리케이션, 수요가 좋은 차에 넣고 있느냐 안 넣고 있느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왼쪽에 모여있는 업체들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멀티플이 높다라는 질문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 실적이 쇼크가 나면 갑자기 멀티플이 더 높아 보이는 효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섹터만큼 실적이 중요한 업체는 없는데 실적이 좋으려면 많이 팔리는 전기차에 넣어야 된다. 라는 직관적인 아이디어가 있고요. 이제 그게 이제 왼쪽에 보시는 이제 노란색 부분에 이제 포지션이 되어 있는 업체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 슬라이드는 이거 저희 자료실에도 올라가나? 네네 발간된 자료여서 자료실에 올리실 것 같습니다. 예, 저거는 이제 딱 이제 앞으로 시장 어떤 관전 포인트를 잡기에 딱 좋은 슬라이드네요. 뭐 우리 저게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결론은 마지막 질문 그래서 뭐 삽니까? 라는 질문인데 저는 저런 자료만 봐도 충분히 어느 정도 우리가 많은 함의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LNF 좋아합니다. 지금 제가 네. 쓰고 있는 목표가 중에 가장 상승률이 높은 업체고요. 네. 글로벌 업체 중에 테슬라향 매출 노출도가 가장 높은 업체이기 때문에 계속 실적도 좋을 것 같고 계속 성장성 높게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뿐만 아니라 반도체는 전반적인 흐름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ETF나 이런 걸로 섹터에다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거잖아요.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인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는 그래도 저도 반도체 좀 종목 담았거든요. 네네. ETF도 하나 있고요. 네네. 그래서 오실 때마다 제가 잘못하고 있나 아니면 바꿔야 되나 이거 보고 있는데 저도 더 들고 있겠습니다. 기준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변동성이 너무 큰 주식들이기 때문에 네네. 어떤 지표를 보고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이런 걸 볼 때 저는 수요나 실적들을 가장 많이 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깔끔한 해설 그리고 어려울 수 있는 전문적인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도 알 수 있게 쉽게 해석해 주시는 거 이게 고수의 징조잖아요. 왜 부끄러워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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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글로벌 라이브 2부 마치고요.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톡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들을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